스피드 종목텐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한양 ENG를 시작으로 트루엔가, 솔리드, 미스터블루, 한월바이오파마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실리콘2, TNL, 파로스아이바이오, 대웅제약, 파라다이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많은 종목들을 가져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 한참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3772번 문자로 항상 질문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 지켜보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이재규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양 ENG라는 한양 기업입니다. ENG. 예.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우리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죠. 근데 네. 그 공백이 있는 과정에서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가 오늘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한 번 더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전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ENG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뭐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초고순도 특수 설비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주항공 쪽에 대한 굉장히 특수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네.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세트랙 아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양 EN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반도체 쪽도 가지고 있고요. 우주항공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한 저평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네. 시장에서 저 PBR 관련주들 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퍼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니까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양 ENG 첫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 플러스 우주항공 쪽으로도 모멘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평가까지 되어 있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2라는 종목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실리콘2가 동남아에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 거점 국가로 베트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그 베트남 법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사업 확장에 집중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까지 진출하게 되면은 동남아 4개국은 완전히 공략을 이제 확정 진다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K뷰티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베트남의 그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산미샵 여기에 10대부터 30대까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트남의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27년도가 되게 되면은 27억 달러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2015년 15억 불 대비해서 뭐 거의 더블 정도 이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동남아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만큼 잘 공략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관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탈중국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실적 성장과 주가 성장을 이었던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동남아 시장 강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상 매출이 5,19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스페인과 같은 유럽이라든지 베트남 법인 가동으로 인해가지고 2023년 대비해서 51.2%가량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실적 기대가 땡.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2 소개를 해주셨어요. 동남아 시장 쪽에 네. 앞으로의 성장 기대해보겠고요. 어쨌든 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실리콘2니까 네. 흐름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전 두 번째 종목으로 트루엔이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트루엔 같은 경우는 이제
CCTV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감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신규 상장주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유예수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트루엔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CCTV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교체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3만 대의 CCTV를 교체하게 되는데 이 트루엔의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쪽에도 지금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 쪽에서도 판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었던 CCTV와는 좀 다르게 AI CCTV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CCTV 쪽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2026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예약되어 있는 매출이 자연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일단 창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 상승 모멘텀만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고 이 CCTV 변화 시기가 교체 주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격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TNL 시계 보시고 좋습니다. 예. TNL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두 번째 알려주세요. 뭐죠? 두 번째 TNL인데요? 네. 제가 트루엔 말씀드렸고 예. 네, TNL. 네, 제가 헷갈렸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요. 네. 제가 종목은 TNL입니다. TNL은 저쪽은 트루엔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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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근에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뭐 윈텍, 원텍 같은 종목들이 좀 방이 반이 나왔는데 TNL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월 수장고가 14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월간 기준 상사일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 2월 달 수장고 대비해서 더 많은 매출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수장고를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수장고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좀 좋게 포장을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수장고를 통해서 네. 1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102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되게 되면서 1분기에는 효과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 3분기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네. 특히 올해 이런 매출 그러니까 실적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좀 지속이 될 거라는 그런 리포트를 저도 참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TNL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결국 이것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업은 실적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좋게 전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화장품하고 미용기기들이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TN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미국의 점포 확장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NL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적을 좀 기반으로 우리가 또 실적 네. 시즌에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 세 번째로 갈게요. 솔리드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대박을 꿈꾸며 님이 솔리드는 도대체 언제쯤 주목을 받을지 3년 그죠. 넘게 가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지금 솔리드가 통신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네. 이번에도 밀리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네. 좀 있었는데 이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업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5G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한번 자금이 쭉 들어왔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5G 장비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살짝 삐끗거릴 수도 있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는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를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뭐 중계기라든지 유선 전송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전 통신 장비가 정말로 깊이 있고 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올해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5G와 6G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이번에야말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10%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야말로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시청자분께서 3년 넘게 가지고 계셔서 답답하다 하셨는데 올해는 기필코 이 통신 장비주들 그중에서 솔리드 한번 상승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갈 텐데 네. 제약바이오를 가져오셨어요. 네. 왜요? 아,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네. 나도 질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빨리. 네. 네. 바이오 제약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파로사이 바이오하고 대용 제약 두 종목을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바이오 전반 좀 쉬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예. 어차피 수남에 돌면서 이제 다시 또 다음 타임이 올 거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볼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네. 먼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만 묻으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동반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제 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얘기가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작년에 의료의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올해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바이오 합쳐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로스 바이오가 그런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 프로그램 바이오니모 확장 생성형 AI 툴켓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 참여 계약을 이제 파로스 아이아 바이오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약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부분의 연결성 그리고 엔비디아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파로스 아이아 바이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단순히 뭐 엔비디아 이슈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이 회사가 계속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PH-101 그리고 PH-501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4월 달에 있는 미국 암학회 AACR에서 이제 효능 평가 두 건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AACR 이제 다음 주 이제 2주지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또 얼마만큼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은 네.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로사이바이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와 또 엮여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웹툰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최근에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Y랩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주가 흐름을 견고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컨텐츠 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너무 소외됐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이 덜할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저점대에서 조정을 받고서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IP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드라마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영화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불고 있죠. 뭐 파묘라든지 몇몇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컨텐츠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데 다수의 컨텐츠들, 특히나 우리가 텐트풀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자금,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컨텐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이런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웹툰주들에 비해서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게임 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주와 웹툰주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웹툰,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모멘텀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된다면 주가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블루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8만 원 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뭐 79,900원에서 8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8만 원 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장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또 탄력을 보여 8만 원 유지할 수 있을지 8만 전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가야 될 텐데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전국을 돌면서 정책이나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R&D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이러면서 2025년에 AI, 첨단 바이오, 양자 이런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조금 전에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번째 종목은 대용제약입니다. 대용제약. 네, 이전에 그 동아이스트라는 종목을 가져와서 조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용제약도 그런 맥락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흐름이 그때 당시에 말씀했던 그 동아이스트와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자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완만하게 우상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 접근하시고 천천히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478억 정도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10% 정도 그렇게 크게 실적 성장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조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반도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좀 안정적인 어떤 실적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또 매력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실적 부분들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형적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들이 민사소송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이제 토큰 사업이었던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 톡신 파트너사 대비해서 주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인데 그런 연휴 때문에 뭐 리포트 저도 참고해 보니까 저평가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 위치가 많이 낮은 건 일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16만 원에서 좀 급락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고 점차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산 36호 신약 그 엠블롬 요거에 대해서 네. 2형 당뇨병 환자 대상 효과도 우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대용제약까지 제약바이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2025년 내년에 R&D 예산 대폭 확대할 거다. 근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이렇게 콕 집어서 일단은 이야기가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도 오랜만에 제약바이오를 네, 하나 좋아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인데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에서 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월 달과 4월 달은 제약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에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기가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도래를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지금 특히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과거처럼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 수출을 그동안 해왔었던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기업이라는 점도 저는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돼서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미국계 기업과 지금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허를 획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회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꼭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제가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은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10배 정도가 아니고요. 수십 배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제약바이오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박스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종목을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주가가 좀 이렇게 위치가 많이 낮은 그러니까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것들을 카지노가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2월 달 카지노 순매출 같은 경우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745억이었고요. 이게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53% 가량 성장이고,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는 81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제 전년 대비 82% 성장입니다. 이 정도면은 바이러스 총을 보게 되면 부각이 돼야 정상인데 좀 소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지노 부분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1조 원대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 참 이런 거 대비해서는 주가 위치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평가까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예상된 퍼포먼스 대비해서는 조금 주가 위치가 낮다라는 점은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빠지고,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기관인지 외국인들이 언제 또 주목을 할지 조명할지 대한 부분들이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게 또 예정이 된 상황인데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에코포럼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 파라다이스는 그렇게 많이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지 마시고 그냥 코스닥을 좀 지키는 것 어떻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망고 네. 제 생각입니다. 자꾸 이렇게 코스피를 가버리게 되면 코스닥은 누가 지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상황인데 땡. 전혀 주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걱정까지 해주신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10가지 종목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이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